자, 계속해서 다음 팀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나오세요. 전체 쭉! 경례 쭉! 쭉! 바로! 저는 중국 연출사의 카리스마 갓파더입니다! 고맙습니다. 오늘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. 든든하시죠? 감사합니다. 부르실 노래는 민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민.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. 10대의 마지막 추억을 즐기러 온 친구의 이쁜이 정성입니다. 보여줄게.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 만나 또 웃고 있겠지. 그렇게 좋았던 거니 널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.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
안녕하세요. 아이고 또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네. 인사하세요. 10년 동안 성혜 오빠를 그리워하며 기다린 10살 남궁예인입니다. 상상의 미아리 고개. 성혜 오빠 많이 보고 싶드래요. 성혜 오빠 빨리 돌아오드래요. 야바 처자가 무슨 한이 그리 서리서리 서려서 그리 또 슬피 우는고. 아니 저희 남편이 10년 동안 안 돌아요. 남편께서 10년 동안 안 돌아온다고? 네. 저런 몹쓸 사람이 있나.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을 외고 있는가? 네. 야보! 여보라니 여보, 나 잊혔다. 노래자랑 30년에 처음 듣는 얘기다. 여보 뭐냐? 아 잠깐만, 하여튼 얘기나 좀 해보자고. 아니 처자가 날 보고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내가 처자를 버리고 나간 지 10년이 됐단 말인가? 네 그렇죠. 그렇게 되었어? 네. 아 이게 10년이 됐는데 뒤에 이렇게 별락말락 하는 아기는 누군가? 아, 내가 낳은 딸이요. 아이고 좋겠다. 저 처자가 낳은 딸이든 내 딸 아니까 이게 그걸. 아 옷살 하세요 지금 내 얘기를. 지금이 속상하네 이제. 아이고 노래도 참 구성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형솔수솔하게 부르지만 연기도 그냥 잘하는구려. 아유 칭찬해주는 건 안영감. 그럼 처자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야? 나는 10살이요. 나의 처병 안개 속으로 빠지네. 근데 처자의 나이가 10살인데 내가 떠나서 안 들어오는 게 10년 됐다고? 계산이 안 맞지 않아 계산이. 예예예예. 아 이리 와요. 나 참. 아이 정말 참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다 보면 깜짝 놀랄 일도 많고 또 상상 외로 감정이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. 그죠? 앞에 분들 보셨을 거예요.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. 근데 그렇게 감정이 잡혀요? 네 잡혀요. 어 그래. 요새 뭐 공부하는 걸 뭐 있어요? 제 꿈이 솔직히 연예인이어서 연기를 좀... 연기를 하려고? 아, 들상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크게 대뱉어. 어?
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 나보고 여보 부를 때 얼마나 간이 크냐. 그지? 네. 참네 이게 이래서 또 좀 한번 즐겨보는 겁니다. 여러분도 정말 정말 마음에 들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아유 또 애기가 애기로 봐가지고 원. 네, 그렇죠. 뭐 연극이니까. 아, 전국 노래자랑은 이래서 간 분마다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이해가 깊고 즐거움을 같이 느껴주시니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. 아, 서울특별시 중구편. 자, 다음 또 초대 갔습니다. 늘 싱글벙글 여러분이 참 좋아하면서 또 아주 식구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현숙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. 프로포즈를 불러드립니다.